할렐루야. 참 한중사랑교회가 세워진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8년째 들어가는데요. 참 긴 세월 동안 한중사랑교회 역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1년 2월 18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이죠? 예.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그 날이 주일이 되는 것이 17년 동안 두 번 있었는데 예, 두 번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을 구하지 않고 우리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연옥 집사님 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편 신우이 둘, 신우이 동서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방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한중사랑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 골목으로 내려가면은 예, 거기 조그만 귀퉁이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섯 명 앉으면 돌아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조그만 방에서 예,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뭐 예배당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이렇게 건물이 뭐가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저기 박연옥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박연옥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신우 되시는 분, 동서 되시는 분 이렇게 이제 네 명이 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가 네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부부니까 이제 세 사람을 집을 돌아가면서 한 주씩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구역예배 드리듯이 집집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교회 이름을 한중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한중교회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중사랑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박연옥 집사님 신우이가 되시는 손정숙 선생님 17년간 중국에서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면서 손정숙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우리 형제들에게 좀 전도해달라 해서 박연옥 집사님 남편 그리고 동서까지 제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 집이 그때 신내동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신내동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 초급반 중급반 같은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배는 그 가까이 한국교회로 갔습니다. 대강교회. 근데 대강교회 목사님 설교도 참 잘하시는 유명한 분이신데 우리 성도들이 처음으로 한국 와가지고 교회라고는 안 다녀봤는데 거기 목사님은 되게 어렵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잘 못 알아듣겠대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잘 알아듣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하고 응답받고 박연옥 집사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 그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경 공부하자 교회란 개념을 잘 모르시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교회인지 알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제안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에서 쪼그리게 앉아가지고 빵바닥에 성경책 펴놓고 조그만 이렇게 종이로 만든 헌금 통을 중간에 놓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죠. 지금 신앙 초급반, 중급반 같은.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이제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참 신기하게 우리 박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중국에서는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니까 살기가 싫었대요. 너무너무 살기가 싫어가지고 죽으려고 약을 먹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내가 놔두고 가면은 저 딸이 어떨까 싶어서 딸한테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그랬더니 딸이 나 죽기 싫어 엄마 그래가지고 못 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 궁금리를 하다 이제 돌파구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우리 한중사랑교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참 좋으시다고 이제 살 희망이 생겼다고 이런 간증을 이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니까 신우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 적이 있었는가
그런데 이제 집사님 남편이 집사님을 공주처럼 떠받들어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하면서 그렇게 공주처럼 떠받드는데 그걸 보는 이렇게 시누이 마음이 뭐 그렇게 썩 유쾌한 건 아니지, 그죠? 그런 올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랬는가. 그러면서 내가 그 사정 몰랐다고 손을 잡고 울면서 내가 그 마음 몰랐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 사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지내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 당시엔 모두가 불법이잖아요. 한바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했는데 그 그릇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 찬물에 손을 넣어가지고 허리 펼 시간 없이 계속 엎드려가지고 그 설거지 밥도 제때 못 자는데도 시원찮고 나 이렇게 고생했다 하면서 그냥 또 손을 잡고 울면서 또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정말 초기 교회 아무것도 없이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은 어디서 보물 터지듯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은 일주일 동안 그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피아노 반주도 없고 제가 음치 중에 음치인데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시조 읊조리듯이 곡이 없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노래를 모두가 따라하면서 그게 정상인지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른 노래를 가지고 처음 세례를 받을 때 대강교회에서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세례 받는 다섯 명 우리 앞에서 노래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나온 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강교회 가서 우리 앞에 나 무대에 선다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세례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전부 다 구주의 십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내가 부르듯이 부르니까 대강교회 성도들이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찬양하나 보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주일 동안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와, 일주일에 어떻게 가는지 교회만 왔다 가면 그렇게 신이 난대요. 막 힘이 솟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꼭 어디에 누구 있는지 다 찾아가지고 가자. 교회라고 왔는데요. 조그만 방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에 홀린 듯이 예, 주위에 얼마나 큰 교회도 많고 그때 동포교회도 뭐 굉장히 컸어요. 중국 동포교회, 조선족 교회는 그때는 굉장히 건물도 있으면서 굉장히 큰 교회였죠. 5천 명 모인다, 만 명 모인다. 그런데 우리는 방에서 몇 사람 앉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손뼉치면서 하는데 거기를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집에서 앉을 수가 없어서 2002년 9월 7월 달에 이곳에 입당했고요. 9월 1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김숙자 집사님 만나게 됐고요. 김숙자 집사님 방이 굉장히 제일 넓었어요. 그래서 큰 장롱이 딱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한 14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나 태어나고 그렇게 맛있는 밥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 하시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때부터 밥을 한 공기 이상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몸매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kg나 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2002년 7월 달에 입당하게 되었고요. 이 오피스텔을 장만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이곳에 들어올 때 제가 이 오피스텔을 한 칸만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어요. 뭐 지금 사람들 얼마 없는데. 그런데 장로님이 야, 사람들 많아지면 좁다. 그래서 세 개를 사서 이거를 트면서 지금 이제 마련한 것이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참 50명만 와도 좋겠다 이러면서 개척교회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동력하셨기에 오늘의 한중사랑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얼마나 지금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위에 큰 교회, 큰 건물 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이곳이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너무나 애정어린 마음으로 달려와 주시고 예배 드려 주셔서 참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한데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비디오에 봤을 때 중국 신방 하면서 고 한간수 하고 나온 글자 보셨죠? 그분이 말하는 투가 약간 지금의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같지는 않게 조금 특이했죠. 예, 그분이 참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김숙자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안 가고 아까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담배를 피우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술이 이렇게 파랗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좀 나가주실래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 몇 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시고 그러면서도 자기랑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분이 밖에를 안 나가시고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싶어가지고 술이 채어 있는데도 제가 우리 복음을 제시했죠. 그랬더니 술이 채어 얼굴이 빨갛게 있는 상태에서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다 일일이 또박또박 하면서 영접을 하셨고 그 후에 우리 바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부인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버는데 이분은 일을 못하고 늘 주일날 그냥 쉬어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친구들하고 팽이치게 하고 예, 동전 던지게 하면서 늘 그렇게 그 아침부터 늘 술을 드시고 예, 주일날 이렇게 늘 술을 드시고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해서 내가 이제 그분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와요. 왜냐면은 교회 가면 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그냥 그분 전 데리러 가고 모시러 가면 맨날 도망 다니고 또 어디 숨어버리고 방에 안 있어요. 방에 있으면 나한테 들켜서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만났는데 막 깜짝 놀라서 막 완전 반사적으로 도망을 가더라. 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거지. 이제는 영접해놓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쫓으러 다녔는데 어느 집 옥상 위로 올라가셔서 나도 돌아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갈 길이 없어서 나하고 이제 딱 마주쳤는데 나보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나 교회 안 가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옥상 끝에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국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관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교회 오라고 쫓아다니는 게 그렇게 지겨웠고 너무너무 싫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지겹게 쫓아다닌 그것이 자기에게 대한 관심으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나를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고 특별히 한국에서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옥상 끝까지 쫓아가면서 잡으러 다니고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요. 이분이 참 이렇게 친근감이 친밀도가 좋아서 같이 노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같이 술 먹고 그분들 다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2002년 1월 달에 우리가 겨울에 신정 때 구정 때 지금은 직분자 수련을 했지만 그때는 이제 어디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내가 이 행사를 이제 또 계획을 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 그때 뭐 몇 명 안 나오는 1년 됐으니까 몇십 명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전도사님을 하나님 잘 모르니까 내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사람 모으겠다 하면서 버스 한 대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분 때문에 수요 예배가 생기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계시다가 중국에서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 다 한국 나와 있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주먹 쓰는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지내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중환자로실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사고를 당해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그 두뇌 뇌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부모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열심히 일하니까 일 안 하는 아빠가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인하고 아들을 이제 살렸어요. 여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그냥 도망 다니고 의리로 교회 나오시던 분이 이제 맨날 며칠을 그냥 집중적으로 잠 안 자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 우리 아들 살려달라. 그러면서 밤새도록 찬송가가 끊어지지 않는 성령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중국 가셨고 그래서 사인해서 중국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중국 신방을 이제 갔는데요. 그때 이제 카메라를 가지면서 말하는 거 찍었잖아요. 그때 아들도 봤습니다. 근데 수술을 했는데 머리 위에 뼈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뇌가 여기까지만 있고 위에 뚜껑이 없어요. 뼈가. 그런 대수술을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아들한테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성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그때 4박 5일 중국 사정을 모르고 4박 5일을 벌리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온 동네를 다 다니는 걸 4박 5일 일정으로 자고 갔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저 집에 내가 잠깐 있고 왔는데 저분은 중국식으로 이제 전도사님 장로님 오니까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잠깐 있고 왔어요. 근데 자꾸 잡는 거예요. 하루만 있다가 하루만 있다가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뿌리치고 저는 딱 계획한 대로 해야 되는 그리고 비행기표를 사놓고 그 다음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뿌리치고 제가 왔어요. 내년에 올게요. 그러면서 왔는데 와서 몇 달 후에 저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게 야, 하루만 더 거기서 있다가 얘기도 하고 딴 성도들도 돌아보고 왔었으면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의리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분을 전도하시고 많은 남자분들을 또 전도하시고 수요 예배까지 생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중국 가셔가지고는 그 애틋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저런 말씀하시는 것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라서 세례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아쉬운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에나의 구원에 이른다고 그런 주님을 만난 체험과 그것이 천국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또 고인이 되셨어요. 김상진 집사님이시라고 아까 그 비디오에 보시면은 예, 2003년 5월 달에 안면도 모임이 있었죠. 예. 안면도 보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 개척하고 2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제가 안면도 참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참 모두가 불법이었어요. 그때는. 교회 와서 참 답답하겠더라고요. 참 지루하겠더라고요. 교회도 겨우 지나고 또 저기 옆에 파출소 있으니까 전도사님 파출소 지나가다 걸리면 어떡해요 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참 좋은 봄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렇게 해서 행사를 제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어딜 갈까 했더니 안면도에서 꼭 박람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안면도 박람회를 가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소개로 김상진 형제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저는 이제 오면은 모두가 다 복음 영접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누구시고 이렇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는데 그분이 눈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더라고요. 아, 이것을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구나. 참 기뻤어요. 근데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이었어요. 그때 오실 때도 아래에 하얀 옷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오셨어요. 우리 중국 동포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얀 옷을 입는다는 건 좀 남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참 발이 넓어요. 발이 넓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면도 간다니까 탐색하러 오신 거죠. 탐색하러 오셨다가 나한테 잡혀가지고 복음 염적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목적은 다른데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여기서 안면도를 어떻게 해주는가 싶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가서 놀다 오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때는 아마 무료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웬일이지? 하면서 탐색하러 왔는데 순진한 여자 전도사가 한다고 하니까 아 이거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나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사람을 모아 오겠는데 차 한 대 줄 수 있나 물어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이 사람 완전 교회를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 이 차 한 대 그냥 좀 나만 손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차 한 대 45명인데 그 드는 돈이 몇백만 원인데 그 돈하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돈하고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차 한 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차 한 대 진짜 차 한 대 넘게 사람을 모집해서 왔습니다. 예, 그때 아마 우리 김연월 집사님도 아마 그때 오신 거 예, 생각이 나는데 참 많은 분들이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료로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오면서 45명 그 버스에서 2천 원씩 걷더라고요. 내가 소개비 달라고.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모두가 불법이니까 막 여권도 고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는 불법이면서 같이 사랑의 집에 있는 분을 자기는 이제 외국인 뭔가를 이렇게 하나 새로 만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저는 형사를 하면 되게 잘, 범인 건거를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장로님도 나한테 거짓말 못해요.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가짜 신분증을 갖고 다니니까 이제 합법이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이 사랑의 집에서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협박하냐 너 신고한다? 그래가지고 그 말 들은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이 사람 날 신고한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신고한다는데 이 사람 내보내라고 막. 그렇게 그냥 참 불협화음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 이렇게 그 가짜한 거 싹 알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중국 간다고 며칠 어디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국 갔다 오면 여권에 그 갔다 왔다는 중간에 비자에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내가 흘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여권을 갖고 와서 그 도장 스탬프 찍힌 거를 갖고 와서 내가 중국 갔다 이 도장 봐라 하면서 그거를 장로님한테는 보여주는데 나한테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분이 양심은 살아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참 그런 이제 특이한 성정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은 참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고 혼자예요. 아무도 없는 혈혈 단신인데 우리 여기에서 틈만 나면 전도해 오시고 얼마나 많은 분을 전도를 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약간 특이한 방식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방법은 예, 바꾸지는 못했지만 예, 이분이 그런 참 많은 전도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여기 뭐가 혹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너무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셨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참 이렇게 세워지는데 많은 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아파지기 시작하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을 때 이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책임지자. 근데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원자력병원에 입원시켰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 동포교회에 계실 때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환자복 입은 이렇게 같은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여기까지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환자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예, 그 정도로 전도의 열정이 남다른 그런 이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예, 그곳에서 수술을 하시고 원이 없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간 모든 것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이제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갔는데 환자복을 입고 촬영을 해야 한대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어제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봤다고. 와 나더라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참 초췌한 모습으로 천국을 봤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확
환하게 이렇게 계시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참 이렇게 지금은 운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이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헌신한 그 헌신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그때는 모두가 불법이었죠. 너무나 불법이라서 다니는 게 옆에 파출부 있는데 파출소 있는데 저 파출소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늘 예배 드리러 와주신 너무나 많은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불법으로 체류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법을 어기고 살아간다는 이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늘 고민을 하셨어요. 그 고민에 너무 열심히 고민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황미옥 집사님이기도 하죠. 예, 그분도 참 오랫동안 예, 불법으로 계시면서 늘 전도는 참 열심히 하지만 그것에서 주님 앞에서 갈등이 있어서 늘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집에 들어갈까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못 들어갔는데 어느 한 해는 2014년도 12월인가 그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도저히 주님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15년인가 보다. 15년인가 10년 몇 년 전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쟤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면 점쟁이처럼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더라고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마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시셔요. 예, 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점쟁이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정말 이제는 중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월 1일 대장 선거를 하는데요. 대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럼 어째야 됩니까?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요? 들어가는 게 뜻이에요. 대장하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키겠는가. 이곳에서 봉사하라는 거 아닌가 해서 대장을 수락을 하고 또 불법의 신분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해 4월 1일 날요. 예, 불법 체류 자진 출국 기간을 특별히 마련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모두 다 나올 수 있게 했잖아요. 그전에는 불법 체류가 못 들어간 이유가 못 나오는데 이번엔 입국 규제를 없애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요. 만약에 이때 대장을 수락 안 하고 들어갔으면 그전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건데 예,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정말 집사님의 헌신과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집사님 그렇게 주님 앞에 합법으로 있기를 원하니까 자진 출국 기간 중에 4월 1일 날 발표됐을 때 4월 10일 날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열흘 만에 비자가 또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오직 주님만 위해서 일하고 살고 주님 이슬람 있고 주님 가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때문에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지금까지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사랑의 집 하면은 우리 또 김숙자 집사님이 사랑의 집에서 또 식사도 해주셨지만 김수아 집사님이 그때는 213호 뒤에 저기 싱크대가 있었습니다. 저 맨 뒤에. 거기에서 무료로 식사를 우리 사랑의 집 있는 성도들에게 무료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해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사실 중국에서는 부녀회장 하시고 바깥 활동을 하시느라고 밥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도 그 직분을 맡아서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거를 하시는데 리더십이 있으니까 혼자 안 하고 사랑의 집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데리고 일을 하면서 예,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헌신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참 사랑의 집 생각하면 임창옥 집사님 정말 참 고맙죠. 그리고 저기 뒤에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준비를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저 뒤에 주방을 드러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무허가로 우리가 이제 주방을 달았어요. 저 옆에 주방이 아닌데 그 가스레인지 갖다 놓고 호스 그 도시가스 연결하고 그때는 그리고 천막을 쳤어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왔습니다. 한겨울에 천막에서 찬물에 밥을 하는 그런 주방에서 우리 임창옥 집사님께서 7년을 봉사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고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경순이 중국에 있으면 늘 까무러치고 아프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경순이를 엄마 옆으로 데려오게 그 한국으로 입국시키는데도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입국할 수 있게 하시고 엄마 옆에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글자를 깨우치게 하시고 지금은 걸어다닐 수 있게 하시고 앞에서 봉사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은 공짜가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방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예,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 박선실 집사님, 김연숙 집사님 너무나 귀하게 헌신하십니다. 우리 어제 간증하셨죠? 김연숙 집사님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 그런 헌신이 주방에 명절에도 일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곳이에요. 예,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또한 이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박연옥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2년 정도 헌신하시다가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불법이라 잡혀갔어요. 중국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한중사랑교회 같은 것을 중국에 세워야 되겠다 해서 혜린사랑교회를 세웠습니다. 없는 곳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것을 이제 이일자 목사님께서 이어서 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 조용한 집사님, 윤수복 집사님 우리 중국 저기 하얼빈 근처 도시에 돌아가셔가지고 처소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처소가 세 개래요. 멀어서 다닐 수가 없는데 70 가까이 되시는 노부부께서 그렇게 다니면서 처소가 세 개인데 제가 몇 년 전에 하도 중국에 안 오세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잘 갈 수가 없는데 시간 내서 한번 갔더니 집사님이 지혜로우세요. 자기 친구들 말이 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서 세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성도가 한 25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어디 한번 신방 가실래요? 해서 이제 따라갔더니 누구 좀 전도해달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어떤 80세 어르신이 누워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중국에서 그 하얼빈 흑룡강성에서 우리 조선족 지도자로서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예, 가까이서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인 너무 유명한 지도자 뭐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분들 말 이렇게 표현이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앞에서 얼굴 보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그런 분이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윤수복 집사님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보고 가서 전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무대뽀로 사실 병원에서 전도하면 그 불법이잖아요. 공공장소에서. 근데 나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아들 며느리는요. 집에다가 불상을 모시고 불상을 두 갠가 모시고 날마다 절하는 그 아들 며느리 같이 다 있었는데 모두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1년 후에 갔더니요. 이 그 할아버지 집, 아들 집, 그 딸, 그리고 손자 해서 4대가
우리 집사님께서 잘 키워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드렸는데 아까 그 4대가 세례받다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중국까지 가서 감당하는 훌륭한 우리 성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서 지금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각오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한중사랑교회가 이어져 왔는데 그 성도들의 헌신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에 너무나 많은 18,000명이 넘는 성도가 등록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삶의 흔적 곳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명이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네 명을 시작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중사랑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